뭐? 정우 씨가 풀려났다고? 아버지가 풀어주신 거야? 그래. 아니 그렇게 금방 풀어줄 거면서 뭐하러 집어넣었대? 그럼 정우 씨 지금 어디 있어?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야? 아니 난 매제가 집에 왔나 해서 들어와 본 건데 연락 없었어? 없었는데. 정우 씨! 공호부님은 만나 뵙고 들어오는 거야? 민희 씨 딸랑 얘기 좀 해요. 옷부터 벗고 씻어요. 물 받아줄게요. 아버지가 정우 씨 풀려나게 해주셨다면서요? 그러니까 이제 정우 씨도 아버지 용서해줘요. 나 짐 챙기러 왔어요. 왜요? 나랑 안 살겠다는 거예요? 그래서 지금 집에서 나가겠다는 거냐고. 미진 씨가 선택해요. 난지 아버님인지. 정훈 씨. 아버님하고 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어요. 하지만 미진 씨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난 내 선택에 끝까지 책임질 생각이고요. 그러니까 결정은 미진 씨가 해요. 정훈 씨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?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에요. 미진 씨한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가혹한 건지 모르는 거 아니니까. 정우 씨, 다시 생각해봐요. 어? 아버지가 정우 씨네 금괴 가방 훔친 거 오래전 일이잖아요. 그리고 아버지가 이뤄놓은 대구 건설 그거 정우 씨 거잖아. 도련님 일은 지금이라도 누명 벗게 해주면 되잖아요.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. 무슨 소리예요? 우리 할머니,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했어요. 말도 안 돼. 그런 말이 어딨어? 할머니가 아버님을 뵈러 사무실에 가셨다가 모든 걸 다 알게 되셨어요. 우리 금괴가마 훔친 거 그거 다 아시고 그 충격이 쓰러지신 거라고요. 그때 그 사무실에 아버님도 계셨고요. 그때 병원으로만 옮겼으면 할머니 돌아가시지 않았어요. 아버님이 돌아가시길 일부러 방치한 거라고요. 뭐라고요? 정우 씨 아니야. 아닐 거예요. 어떻게 아버지가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해? 정우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. 정우 씨!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오서방 할머니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했단 말이야? 상필아, 너 뭐 아는 거 없어? 지금 민진이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! 오빠 아니지? 정우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? 아, 왜 대답을 못해? 그럼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? 아우 민진아!